그 냉장고 이렇게 제가 숙소에 음료수를 많이 쟁여놔요. 저 약간 진짜 많이 쟁여놓는 스타일이거든요. 이상하게도 탄산음료수만 이제 아침에 이제 먹으려고 열어두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없진 않은데 이제 전 일부러 탄산을 마실 때 많이 열었다 닫았다 안 해요. 왜냐면 김이 새나가니까 김이 빠지면 맛이 없거든요. 그거 보면 아침에 분명 새 거였어. 새 거였는데 반절 이상이 없어지고 일단 제가 또 그걸 먹지 않았는데 다음날이면 더 없어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굴까 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아뭐너 마셨나 보다. 그럼 내가 또 그냥 사서 넌 알겠다 하고 그냥 마셨나 보지 이랬는데 이게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파인애플 맛 음료수 알죠? 탄산 음료. 그거는 마트 배달로 있지가 않아요, 저희 쪽은. 저는 항상 오렌지보다 파인애플을 좋아하기 때문에 파인애플은 직접 내가 걸어가서 편의점에서 공수를 해와야 되는 그런 제품이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항상 이제 좀 귀찮아도 이렇게 걸어가면서 이렇게 개 타고 오는데 그 환타가 그 음료가 없는 거예요. 이제 막 사오면 반절 없어지고 김다 빠져 있고 그래서 아니 누구야 이거 누구야 이러면서 제가 사실 제 주변에 범인이 한 명밖에 없거든요. 왜냐면 일단 류진이랑 채룡이는 그런 음료를 안 먹어요. 그리고 가끔이지만 정말 가끔이어서 그런지 유나는 물어봐요. 언니 나 이거 마셔도 돼? 이래요. 근데 알잖아요. 리아랑 저랑은 서로 얘기하지 않아도 이런 사이라고 저번에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딱한 명밖에 없길래 가서 너냐? 제가 이랬어요. 너야? 이렇게 물어봤죠. 아 맞다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를 하는데 한 그거를 한몇번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리아는 이제 먹으면 다시 살아나요. 시키려고 하면 이제 잠들거나 아니면 좀 바빠지거나 그러니까 이제 못 사놓는 거죠, 먹어놓고. 아 내가 넣어놓으려고 했는데 자꾸 시키려고 했는데 아 미안하다고 이래가지고 한몇번 그러다가 아 괜찮아 괜찮아 이러다가 그한 며칠 전에는 야, 너 정말 너 자꾸 그럴 거야? 내가 그거는 내가 공수해서 오는 거라고 약간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리아랑 깐부예요? 맞아요, 리아랑 깐부예요. 깐부 사이. 우린 깐부잖아. 어쨌든. 네. 아니 내가 마시려고 할 때만 없으니까 이 친구야 이랬는데 한 어젠가 차 안에서 갑자기 저한테 핸드폰을 쓱 내미길래 봤더니 그 배달 어플에서 그 저에게 밀린 그 음료수를 다 고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골랐는데, 네. 오늘 골라서 어쨌든 왔습니다. 안전하게 배달이 잘 왔습니다. 이러다 다 죽어. 그래서 밀린 음료가 왕창 생겼어요, 지금. 엄청 생겼어요. 제 것까지 포함해서 엄청 생겼어요, 진짜. 미지 나한테 음료 사가도 될 거야, 아마. 깐부끼리는 니 꺼낼 거 없는 거야. 깐부끼리는 니 꺼낼 거 없는 거야. 아, 그쵸. 근데, 그쵸. 깐부끼리는 니 꺼낼 거 없죠. 우린 깐부. 안 할래. 아닌 것 같아. 빠른 컷.